북쪽 코트에서는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잠시 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스와 오리온 4강 진출한다. 두 팀 모두 오리온은 A조에서 4연승 하면서 조 1위로 올라왔고 삼성은 B조에서 삼성 1패를 기록하면서 조 2위로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예선전 결과는 4연승 한 팀들이 1위, 삼성 1패 한 팀이 2위, 그러니까 1위 한 팀에 한번 지는 팀이 그렇죠. 이제 2위를 해서 네.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초등 저학년부에서는 DB 같은 경우에 2위였지만 1위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거든요. 예선에서 1패 2위였다고 해서 뭐 오늘 경기 진다라는 얘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오리온도 전력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재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양팀 선수들 예선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예선에서 4경기에서 평균 24.3점 올리고 7.8점 실점을 했거든요. 네. 삼성은 16.8점 올리고 9.5점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염규민 선수가 눈에 좀 들어오죠? 그렇죠. 염규민 선수가 네. 집중력이 굉장히 기량은 굉장히 좋은데 네. 경기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네, 집중력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집에 가면서 저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야. 안쪽 A패스 골 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고학년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학년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그렇죠. 네.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근데 지금도 연규민 선수가 패스를 잘 넣어줬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잡았었고 네. 결국은 자유투까지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구는 정확하게 또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일단 오리온에는 치유 선수가 이름이 똑같은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11번 박시우, 15번 박시우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우 선수를 인터뷰했는데 다른 선수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두 명인지 알고 있었는데 전달을 네. 전달할 때 박시우 선수가 두 명인지 모르고 그렇죠. 네. 다른 선수가 왔었었죠. 일단은 자유투 두 개로 2득점 오리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염규민. 공을 이어받았고요. 길쭉길쭉하네요. 염규민 선수. 염규민 선수 또 형은 이제 중동부에서 네. 염지윤 선수인데 형제가 같이 또 나왔었습니다. 뭐 또 KBL 유소년이 쌍둥이 막 카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참 재미있게 또 저도 읽었는데 형제였겠죠. 쌍둥이는 아니고 아, 네네. 형제. 네.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쌍둥이가 KCC의 쌍둥이가 뭐 농구를 같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염규민의 페넌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단 아직까지 야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양팀 선수 삼성의 속공 득점 조성원 선수가 빠른 스피드 속공으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성원 이제 네. 그렇죠. 명지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 삼성에서 코치도 하셨죠. 네. 조성원 감독 수원대에 있을 때보다 요새 조금 더 주저앉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학농구에서 그 앉아 계실 때 오히려 굉장히 잘 풀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삼성의 안준호 감독이 좀 꽤 오랫동안 감독을 하셨는데 그때 무릎 꿇고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경기를 지켜보는 이유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감독을 그만두면 얘기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 밝히지 않고 물러나셨죠. 비공 속으로. 네. 김현재 선수 자유투 일구 아깝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인업. 고학년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프리드로 라인을 넘어가면 카운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현재 선수 잘투 2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재 잘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고요. 김현재 자신이 직접 바깥쪽 빼줬고요. 먼 거리에서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염규민 공수선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반대편 A패스 골밑 잘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박시우 선수였고 11번 박시우 선수죠. 네. 15번 네. 박시우 선수도 있고 11번 네. 박시우 선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시우 선수의 패스가 정확한 면 왔을 때 저게 바로 슛 동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슛 동작 파울 네. 얻어서 자유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표정이. 저희 정면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은 김현재 선수가 자유투 얻었을 때 실패했는데 두 개 모두 다 실패를 했었는데 네. 아 키우 선수도 두 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수 선언 대키령 삼성의 공격권이 주어졌습니다. 앞쪽으로 윤한주 공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 밀어줬고요. 곡세은! 곡세은! 아, 곡세은 선수 힘 좋네요. 아, 근데 저동체 힘으로 밀고 돌아가니까 네. 오리온 선수들이 막기 힘들죠. 따라붙고 있습니다. 민경진이었고요. 스위치. 그대로 한번 던져봤었는데요. 조성원 빠릅니다. 조성원 일단 템포 조절. 윤한초 곡세원에게. 곡세원 넘어졌습니다. 세 명의 선수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비 성공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아 지금 또 좀 전에 곡세원 선수 힘으로 밀고 돌았었거든요. 네. 안우준 선수가 수비를 할 때 몸으로 부딪힐 때 약간 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곡세원 선수가 넘어진 거죠. 네. 안쪽 양규민 보너스 원샷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하 양규민 선수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테크니컬 파울이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라도 공을 튀겼을 때 허리 이상 올라가게 되면 테크니컬 네. 파울 주는데 지금은 이제 심판이 예, 경고만 주고 구두 경고로 네, 구두 경고만 주고 나왔습니다. 양규민의 자유투고 자유투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박자 쉬고 천천히 양규민 선수가 지금 아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였는데 넣지 못했었거든요. 네. 잘도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성원 뒤쪽으로 빼줬고요. 곡세은 공을 놓쳤습니다. 오리온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제약 방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염규민. 반대편 페이크 동작 슛 동작에서의 파울. 아, 지금 슛 동작이가 좀 네. 슛 동작인가요? 저는 패스로 봤는데 또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네. 저는 박시 선수가 이제 백도어처럼 이제 뒤에 들어오고 그게 패스 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슛 동작 지적되면서 자유투와 선언되었습니다. 앞선 장면이었죠. 아. 자유투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오디온이 자유투가 아 지금 이날 경기에서는 다섯 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만에 들어갔습니다. 뭐 삼성도 두 개 던져서 두 개 다 안 들었고요. 앞선 경기에서는 배대범 선수가 자유투 굉장히 정확하게 던져줬거든요. 지금 이제 박시우 선수 두 명이 들어와 있죠. 뒤에 네. 11번과 15번의 박시우. 탑 쪽으로 반대편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삼성입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고학년 경기 팽팽합니다. 왼쪽 코트에서는 DB가 큰 점차로 이기고 있거든요. 전반전 23대 8이네요. 네. 곡세은 염규민 막아내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안우준 앞쪽으로 스크린 받아줬고요. 박시우 안우준 곡세은 선수가 팔을 쭉쭉 뻗으면서 염규민 2번 간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경진 선수와 일단 염규민 선수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측면 쪽으로 임경진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민경진 올라가는 거죠. 자, 두 개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공을 많이 치기는데요. 아, 공을 능력치 패스 3인가요? 이 게임에 보면 아이템에 따라서 능력치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아, 그것을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경진 선수 자, 들고 들어갔고요. 온화한 표정의 민경진.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조성원 선수였고요.
뭐 삼성은 자유투를 놓치긴 하고 있지만 자유투 실패한 이후에는 공정기 이번 꼬박꼬박 잡아주고 있네요.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양 팀이 일단 경기 내용에서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오리온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득점력을 따진다 그러면 뭐 예선 득점력은 오리온이 뭐 24.3점을 올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오리온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투를 6개 얻었는데 그렇죠. 6개 중에 한 개 예. 들어왔죠. 하나만 성공했기 때문이죠. 뭐 절반만 성공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역전이었겠죠. 5대 5 동점일 거고 그 이상이었으면 앞서고 있을 것인데요. 삼성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소리 질러! 저희 뒤쪽에 삼성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큰 응원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었고요. 윤한초, 곡세은, 곡세은 날렵합니다. 곡세은 밀고 들어갔는데 민경진 빼줬고요. 뒤쪽에서 득점 성공. 김현재 선수였죠? 네, 그렇죠. 지금 오리온은 공격 리바운드가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네. 네, 공격 리바운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자유투 실패했을 때 공격 리바운드 뺏겼고 좀 전에도 또 공격 리바운드 뺏기면서 결국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염규민 3점 라인 바깥쪽에서 한번 던져봤고요. 다시 한번 반대편 이상민. 이상민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염규민 오늘 염규민이 전반전 잘 터져주지 않고 있거든요. 아 저건 마지막 집중력이거든요. 네. 경기에 대해서 뭐 상황 뭐 심판 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흔들릴 게 아니라 아 지금 와 앞선 장면이었죠. 네. 네. 김현재 선수였고요. 네. 지금 영규민 선수가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뭐 다른 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뭐 또 슛이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김현재 본인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오리온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뭐 예. 미들맨이죠 사실. 그렇죠. 오리온 제 점수차 6점 차입니다. 원투 득점 들어가지 않네요. 아참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아, 오리온은 들어갈 게 안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결국 끌려가네요. 이런 경우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임상천 뒤쪽 빼주는 과정 버스터샷. 분위기를 완벽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시우. 지금 이 슛 맞아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예. 뒤쪽 흐른 공 그렇죠. 박시우가 두 명 선수 사이 실책이 될 뻔했던 상황을 잘 집어서 수비를 뚫고 득점을 했거든요.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석점차 지금 거의 한 8분 동안 3점을 올렸는데 네. 박시우 선수가 순식간에 3점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오리온 염규민이 터지지 않을 때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염규민 선수가 부담을 약간 들고 그렇죠. 또 경기에서 네. 자신의 또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 펼칠 수 있거든요. 엄청난 파워 선수 교체. 곡세현 선수 일단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곡세현 신중하게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이거 깨끗하네요. 곡세은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 11번 선수와 15번 선수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박시우 염규민 앞쪽에 민경진이 있고요. 스크린 임상천이었습니다. 민경진 바꿔주면서 계속해서 스위치 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민경진 결국 공을 끊어내고 있는 삼성입니다. 윤한조 윤한조 바운 패스 반대편 열어줬고요. 단독 돌파 김현재 민경진이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 쪽에서 조성원 발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요. 상천 반대편 민경진 빠르게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민경진 앞쪽 막아줬지만 염규민이 뚫어냅니다. 염규민이죠. 네.
박규민 선수가 민경진 선수와의 1대1 일단은 풀어냈습니다. 석점차 곡세은 선수 아니, 민경진도 공을 한번 튀겨보네. 5학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부에 대한 그 승부욕이 저학년이 덜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그걸 또 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곡세은 앞선 두 개의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2구까지 들어가지 않네요.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38초가 남아있고요. 염규민 민경진과의 대결. 염규민 이모준 앞쪽에 곡세훈이 있습니다. 안쪽 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임상천 이번엔 염규민입니다. 염규민 그대로 깨끗합니다. 염규민이 터져주고 있거든요. 이제 한 점차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염규민 선수가 이런 활약을 펼쳐줄 수 있도록 박시우 선수의 3득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박시우 선수 3점 플레이가 네. 염규민 선수를 깨웠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이제 방금 염규민 선수의 이제 파울이 나왔죠. 지금 또 이제 심판 판정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얘기할 때는 하지만 또 집중할 때 경기가 시작했을 때 경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네. 영민 선수도 모니터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또 받아들인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초, 2초, 1초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오리온과 서울, 서울과 오리온의 경기. 양팀 선수들이 삼성이 쭉 앞서 나가다가 후반전에 이제 염규민 선수가 득점이 터져주면서 일단은 한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입니다. 6점, 8점 올리고 9.5점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염규민 선수가 눈에 좀 들어오죠? 그렇죠. 염규민 선수가 이제 야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양팀 선수 삼성의 속공 득점 성공! 조성호! 조성원 선수가 빠른 곡세훈 날렵합니다. 곡세훈 밀고 들어갔는데 민경진 빼줬고요. 뒤쪽에서 득점 성공. 김현재 선수였죠? 그렇죠. 상황 뭐 심판 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흔들릴 게 아니라 지금 와 앞선 장면이었죠. 임상천 뒤쪽 빼주는 과정 버스트 원샷. 분위기를 완벽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시우 그러면 예 뒤쪽 흐른 공 그렇죠. 시우가 두 명 선수 사이 하는데 임상천 이번엔 염규민입니다. 염규민 그대로 깨끗합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군산 월명 체육관입니다. 전반전 삼성이 많이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삼성이 뭐 선수들이 고르게 또 득점을 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앞서 나갔었는데 그리고 또 오리온은 본인들이 넣어줄 수 있는 것들 특히 자유투를 많이 실패하면서 오리온 이제 끌려가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박시우 선수 3점 플레이 여기에 이제 영규민 선수 4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1점 차이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네. 영규민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리온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리온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염규민 염규민이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오리온. 있습니다. 오리온 다시 한번 헬드볼이 선언됐고요. 일단 오리온 선수들 난간에 아기 새들처럼 모여 있습니다. 저들이 또 뜨겁게 응원을 한다면 오리온이 역전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곡세은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와 김현재 바로 채기 넘어졌습니다. 뒤쪽으로 이상민 이상민 반대편 지금 경기장에서 탄성이
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치가 이제 박수를 쳐주면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실책이 좀 나오긴 했지만 어쩌면 실수를 하면서 또 이제 다음에는 정확도 높은 패스를 하겠죠. 그렇죠. 윤한주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반대편 김현재 앞쪽 이상민과의 대결. 김현재 크게 한번 휘둘러 줬습니다. 미들레인지 백보드 맞고 높게 튄 공. 국세은 자신이 직접 다시 한번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한주 민경진 다운 패스. 그렇죠. 윤한주에게 그렇죠. 민경진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바이스라인 파고들고요. 민경진 올라갔습니다만 공 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리온 염규민 빠르게 두 선수 사이 염규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앞선 장면이었죠. 그렇죠. 반대편 빼줬는데. 네. 연기민 선수가 지금 이제 파울 받아서 이제 쓰러졌었는데 네. 저거 그거 전에 패스를 했다면 저런 플레이 저런 동작이 나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파울도 안 나왔고요. 네. 본인이 조금 더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염규민. 그렇죠. 저렇게 던지면 안 되죠. 저러면 네. 이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조성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염규민 선수가 혼자서 그냥 슛 마음대로 던져버리니까 결국은 속공 역습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3점 슛 프로농구에서는 3점 슛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역습의 위기에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 같은 플레이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아, 염규민 공을 끊겼습니다. 민 와! 조성원! 연속 득점 조성원! 지금 후반전에 뭐랄까요 이렇게 승부의 추가 균형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연규민 선수가 전반 막판에 네. 이제 연속 4득점 하면서 본인 점수 차이를 확실히 좁혔거든요. 네. 연규민 선수가 이제 뭐 에이스로의 압박감, 네.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번에는 조성원 선수가 히버슬레이어. 대단하네요. 연규민 선수가 전반 막판에 이제 연속 4점 했던 걸 본인이 네. 뭐 공격에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면서 까먹었어요. 일단 염규민 마인드 컨트롤 염규민 자유투 1구 성공 치켰고요. 이런 자유투를 통해서도 이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성공을 시켰고요.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규민 선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엘리트 농구가 아니라 유소년 클럽 농구에서 하니까 돋보이거든요. 저 기량을 그대로 가지고서 네,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엘리트 농구로 만약에 넘어간다. 아, 좋죠. 조동원 선수의 멋진 레이업이 있었고요. 영규민 선수 슛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책이 나왔던 거거든요. 속공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연규민 선수 무리한 플레이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속공이 또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규민 선수가 결국에는 본인이 아무리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엘리트 농구에 갔을 때 지금 현재 기량이라면 충분히 좀 통할 수 있을 만한 경기 주전을 뛸 수 있을 만한 뭐 선수는 되긴 해요. 하지만 저 선수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프로 선수에 왔을 때 주전을 뛸 수 있는 기량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플레이를 계속 고집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오리온에서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않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연규민 선수를 좀 약간 믿고 밀어주니까 지금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엘리트 농구로 중학교만 올라간다 그러면 저런 플레이 전혀 못하고 절대 못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연규민 선수에게 또 이제 뭐 약이 되는 홍보가 있었고요. 단독골파 조성원이 연속 6득점 혼자서 지금 8점 와 절반 그 17점 중에 8 절반 가까이 8점을 조성원 선수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조성원 대단합니다. 그것도 이제 후반도라서 6점을 그렇죠. 집중시킨 네. 거죠. 염규민 바깥쪽 빼줬고요. 일단 뭐 벤치에서의 어느 정도의 또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민경진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오리온 앞쪽 밀어줬고요. 이상민 왼쪽에서 아 지금 버블 클러치였나요? 아 채공 시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야 아, 지금
조성원이 네. 지금 보시죠. 들어갔으면 정말 명장면인데. 지금도 이제 삼성도 득점 장면 나왔지만 득점 장면 이후에는 아쉽게 득점이 빗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고요. 네. 김현재 득점 성공. 삼성이 조금씩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선에서는 삼성이 2위로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1위인 오리온을 꺾을 뭐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5분이고요. 네. 네. 5분 동안 오리온을 집중해서 경기를 해야지만이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와! 득점 성공. 안호준 선수가 지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슛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일단은 삼성이 5점 앞서 있습니다. 반패스 밀어줬고요. 민경진 도점 성공. 삼성은 이런 패턴 플레이가 뭐랄까요, 박자가 탁탁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돌파할 때 확실히 돌파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네. 네, 하지만 선수들이 지금 영규민 선수처럼 혼자서 가는 경향은 있지 않거든요. 아, 영규민 선수가 이번에 트래블링. 그렇죠. 지금도 저도 파울이 아니냐 또 항의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7점 차. 본인이 잘하고 있고 본인이 팀 내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경기 팀 경기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경기를 해야 돼요. 네.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전에 본인이 기량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민경진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을 쳐냈습니다. 이상민 빠르게 이상민 반패스 뒤쪽 내줬고요. 손끝에 걸렸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김현재 가 정확합니다. 아, 지금도 좀 아쉽네요. 오리온 따라 붙을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김현재 선수가 또 네. 득점을 올리면서 네. 조성훈 선수가 또 똑같은 8점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반데스 뒤쪽 내줬고요. 또 이 공을 끊어냈고 네, 블락에 걸린 거죠. 김현재의 깔끔한 공이 정말 예쁘게 돌아가네요. 지금 예전 같으면 3점슛 라인이 조금 이제 예전 거리라면 지금이 한 3점슛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먼 거리에서 점퍼를 성공했고요. 삼성이 오리온이 조금 더 뭐 예선전을 봤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득점력이 좀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삼성이 예,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죠. 속공으로서 쉽게 득점하고 팀 플레이로 쉽게 득점하고 또 정확한 점프까지 저렇게 들어가니까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지금 점수 분포를 보면 김현재 8득점, 조성원 8득점, 곡세현 4점, 민경진 3점. 굉장히 고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른 득점 물론 이제 3명의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공을 가지는 빈도를 따지다 보면 영규민 선수가 좀 많죠. 네. 네. 그렇죠. 박시우 남규민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삼성에게는 득점원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일단 염규민 쪽으로 공을 많이 몰아주고 있는 오리온이거든요. 블락 성공. 블락자 민경진이 삼성은 네. 지금 이제 염규민 선수가 파고 들어오면 도움 수비 들어와서 그 라인을 들어오는 길을 잘라주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가 나가면 그 패스가 나갔을 때 빠르게 또 이제 도움 수비 나가면서 블락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블락이 뭐 거의 오리온이 슈팅을 쏠 때마다 손끝에 네. 걸리는 듯한. 초등학교 대한 농구에서는 이제 하프라인 바이레이션도 없고 8초 바이레이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드리블이었네요. 네. 그래도 뭐 한 20초 정도 흘려보려 했거든요. 지금 삼성은 이런 식으로 경기 시간만 흘려보내도 뭐 승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2분 20초고요. 네. 연규민. 그렇죠. 연규민 선수 또 급해지죠. 네. 한번 던져봤었는데 그때에 맞지 않았었고요. 앞쪽 밀어줬습니다.
손끝에 걸렸었고요. 조성원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 삼성입니다. 복세은 원투 자신 직접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냅니다. 곡세은 곡세은 무시무시하네요. 곡세은도 6점째 와. 지금 어떤 선수를 인터뷰를 해야 될지 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일단 33초 1분 남아있고요. 염규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 길게 뽑아줬습니다. 측면 쪽으로 조성원 좀 길었고요. 이상민 리바운드 경합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 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급한 것은 오리온이고요. 그렇죠. 이제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3점슛이 없는 초등학교 농구이기 때문에 역전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정도 승부의 추가 삼성 쪽으로 염규민 프리드로 투샷 염규민이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제 뭐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적으로도 조금 비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염규민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염규민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삼성 조성원. 조성원 10득점! 10득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 보고 저렇게 속공해서 마무리하라 그러면 저런 스피드를 살려서 속공 마무리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조성원 선수가 사실 뭐 리버스 레이업 네. 앞선 뭐 오늘 명장면들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리온 던져봤습니다. 파울 선언됐습니다. 일단은 고학년 준결승전 한 자리는 DB가 먼저 선착을 했고요. 그렇죠. DB가 LG에게 대승을 거뒀었습니다. 네. 이상민 염규민에게 안쪽 패스 이어졌습니다만 일단 수비자 파울. 자 이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박시우 선수, 박시우 선수의 전반 후반부에 연속 3득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오리온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만 삼성의 조성원 그리고 김현재, 곡세훈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삼성이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염규민. 염규민 자유투 두 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염규민 선수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쓴소리를 많이 한 이유가 염규민 선수가 기량이 정말 좋은 선수. 그렇죠. 뭐 지금 네. 현재 뭐 고학년 부에서도 두드리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던 거죠. 정말 지금 현재 저 가려진 기량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 그러면 또 팀 플레이까지 원활하게도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몸에 좋은 약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쓴 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또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그렇죠. 오리온으로서는 이제 예선전을 4연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준결승에서 8강에서 패하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선만 끝났을 때만 해도 그래도 최소한 준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토너먼트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내심 결승 진출까지 바라봤을 것 같은데 네. 아쉬울 것 같아요. 엔드라인 존에서 염규민 던져봤습니다만 바깥쪽으로 공이 나갔고요. 0.2초 거의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삼성과 오리온, 오리온과 삼성 경기. 삼성이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서 27대16 11점 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뭐 DB가 LG에게 31대16으로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예, DB와 이제 결승 진출을 놓고 4강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조성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조성원 선수 만나는 건가요? 네. 뭐 김현재 선수도 굉장히 잘했지만 조성원 선수가 후반에 달아난 연속 6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승기를 잡았고 지금 같은 이제 11점 차 승리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특히 와 레이업 장면들 레이업 정말, 레이업, 네. 네. 정말 멋졌거든요. 저희 잠시 후 이제 저희 중계석 쪽으로 조성원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성원 선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조성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이 오리온을 꺾고 4강전에 올라갔어요. 어떠세요? 네, 기분 좋고 일단 최선을 다한 것을 만족합니다. 네, 조성원 선수가 사실 리버스 레이업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네. 넣었을 때 기분 어땠나요? 매우 좋았고요. 그 4강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덕분에 삼성이 이제 올라갔는데 앞으로 결승전에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만약 각오해서 만날 그 결승에서 만날 팀이 아마 전자랜드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때도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함께 오셨나요? 네. 사랑한다 한 말씀. 엄마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두 분이랑 좀 힘들었던 점 다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원 선수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좀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염규민 선수가 눈에 좀 들어오죠? 그렇죠. 염규민 선수가 이제 야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양팀 선수 삼성의 속공 득점 성공. 조성원 역시 조성원 선수가 빠른 속공.